배드민턴에도 치시기 전에 이제 그립 잡는 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잡고 그냥 치면 되는데 네. 고난이도의 기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립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기술 습득이 더 빠르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립 잡는 건. 아, 그립 잡는 법에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네, 이스턴 그립하고 네. 웨스턴 그립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동호인 분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잡는 그립이 웨스턴 그립이라고 이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요? 라켓 면이 네. 바닥을 향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는 거, 앞으로 오는 건 치기 쉬워도 네. 왼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아. 치기 힘들고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오른쪽으로는 치기 쉬운데 왼쪽으로 왔을 때. 아, 그러네. 또, 약간 면이 꺾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에서 리턴을 할 때도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쭉쭉 뻗지 못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리턴하고 이렇게 리턴하고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웨스턴 그립은 라켓 면이 정면으로 보이게 잡는 방법인데요. 초보자들이 처음 셔틀콕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코트면에 프레임을 수직으로 세우고 엄지와 검지를 V자 모양으로 가볍게 악수하듯이 쥐는 이스턴 그립은 어떤 코스의 타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능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그립법입니다. 이스턴 그립의 경우에는 라켓 프레임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해서 라켓 손잡이를 악수하듯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네. 왼쪽을 치실 때는 백핸드를 칠 때는 엄지로 이 넓은 면을 받치시는 거예요. 엄지로. 네, 네. 손을 좀 약간 변형을 줘서 받치셔서 백핸드를 치시는 거예요. 몸의 좌측에서 타구하는 것을 백핸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때는 백핸드 그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백핸드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그립의 넓은 면에 갖다 대면서 포핸드 그립보다 핸들을 약간 우측으로 기울여 잡는 방법인데요. 이때 엄지는 밀어주고 검지는 당겨주어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엄지를 지나치게 올려 잡으면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스윙이 똑바로 되지 않아 제대로 임팩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엄지의 위치에 유의해서 백핸드 그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웨스턴 그립하고 이스턴 그립의 차이는 백핸드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제 쉽게 잡아칠 수 있고 약간의 손잡이의 손 잡는 거에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쉽게 백핸드와 포핸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턴 그립을 많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그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웨스턴보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기는 힘든데 네. 나중에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갔을 때 기량 습득하는 면에서는 이스턴 그립이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기량을 습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네트 앞에서 푸싱이나 드라이브를 할 경우에는 볼은 빨리 오고 스윙은 짧아야 되니까 최대한 위쪽을 잡는 거죠. 위쪽을 잡게 되고 그리고 또 수비할 때도 수비 자세에서도 라켓을 정상적인 위치보다 헤드와 가깝게 잡아서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죠. 뒤에서 스마싱을 때릴 때는 공이 로빙으로 오니까 채공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켓을 뒤에를 잡아서 스트로크하는 거고 타구를 하는 거고요. 네. 최대한 길어야지 세게 들어가거든요.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을 알려드리거든요. 이스턴 그립을 알려주는데도 라켓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치시는 거예요. 한번 치고 하다 보면 다시 이게 웨스턴 그립이 되고, 예, 그렇죠. 한번 치셨으면 다시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쥐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라켓을 정확히 공 치기 전에 정확히 잡고 있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쥐고 계시는 겁니다. 네.